6년 전 에콰도르에서 만난 젊은 연인은 지난해 11월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에콰도르에서 커피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실내를 한국식으로 꾸미고 케이팝과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카페를 한류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의자, 책상, 우리 다 만들었어요. Recuerdo mucho a todas las personas que iban a nuestra cafetería, iban con mucha alegría, con mucha emoción. 네, 저는 계속 살고 싶었던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지난 4월 평화롭던 부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에콰도르를 덮쳤는데요. 피해 규모가 400km에 걸친 만큼 엄청난 대지진이었습니다. 부부의 카페도 지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는데요. 지진을 틈타 도둑들이 커피 머신이며 전자제품들을 전부 훔쳐가 결국 부부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Está bien porque no pensé ese momento no pensé en las diferencias culturales, solo pensé como, está bien, 괜찮아요. 또 아무것도 없이 빈손 오니까 또 제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드리아나랑 같이 오니까 걱정이 더 엄청 컸었죠. 근데 집 찰스들이 한 자리에 모였네요. 아, 송두리 한 그릇 얼마예요? 소토보가 한 그릇 만 원이에요. 닭갈비를 먹읍시다. 예, 좋아요. 우리 같이 면동에 갈까요? 한국어 기초반인 아드리아나.